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에 찾아오는 문병삼의 요리세상.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도와주실 최정미 씨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특별한 요리 또 하겠습니다. 소고기 찹스테이크. 소고기 찹스테이크인데 이건 이제 가정에서 해먹기에는 네. 조금 좀 어려우니까 잘 안 해먹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정에서 정말 간단하게 찹스테이크를 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리를 간단한 요리로 훌륭한 찹스테이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맨 먼저 준비하실 것은 소고기 네. 등심 부위라든가 스테이크를 할 수 있는 소고기를 이렇게 사오시면 돼요. 이렇게 스테이크 할 수 있도록 요 정도. 그래서 요것은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서 이걸 이제 보통 1인분이라고 하면 한 200g에서 300g 사이. 뭐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300g 아니면 200g 정도면 1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분이 드실 거다 그러면 한 400g에서 600g 사이 이렇게 사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기 좋은 딱 좋은 크기로 썰어서 거기다 놓고요. 좀 적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 놓을게요. 그리고 그러면 200g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소고기 지금 조각으로 몇 조각 정도? 이 정도 되면 한 세 조각 정도, 200g이면 네네. 여기 지금 현재 한 900g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그러면 한 그니까 한 그 반 정도?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육점에 가시면 뭐 400g 주세요 그러면 400g 줄 거고 600g 주세요 그러면 600g 주니까요. 그렇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때. 그래서 오늘 요리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소고기도 어떤 부위가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할 때, 마블링이 많아야 된다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게 그거 같아요, 솔직히. 전문가야, 저희한테는. 어떤 게 좋은 건가요? 마블링이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더 맛있죠. 맛있는데, 요즘에는 또 마블링을 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 정도로. 기름기 있는 거를 맞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맛은 마블링이 들어있는 게 맛이 있습니다. 거기 한입 크기로 이렇게 썰어서. 이 정도로. 오늘은 요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썰어서 넣고. 자. 우선 이제 그 어디 접시 여기 이 접시에다가 좀 넣을게요. 자, 좀 잡아주세요. 네. 소고기는 이렇게 썰어서 넣고 그다음에 좀 여기 좀 닦을게요. 제 야채를 좀 손질을 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야채를 좀 손질을 하겠습니다. 우선 양파를 양파도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을 갈라서 모양은 어떤?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썰으시고, 깍둑썰기. 이건 이제 원형을 그리듯이 칼날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모양에 따라서. 네,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 양파는 그럼 하나 정도면? 양파는 하나 정도 하시면 돼요. 근데 집에서는 정말 스테이크 하면은.
이거 어려워서 어떻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는 포기할 때가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파프리카는 네. 이렇게 이제 빨간색 먼저 이렇게 4등분을 해주시고 이거 떼내시고요. 심을 살짝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 순서만 딱 익히고 나면 네. 집에서 굉장히 쉽게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먹기 좋게 네. 또 이게 보기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 정도 크기로 딱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쁘네요. 네. 그 다음에 주황색 하나 더 쓸게요. 파프리카가 영양이 많아가지고 요즘 주부님들이 생으로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다이어트. 예, 이건 날걸로도 많이 드시죠. 예. 다이어트 하실 때 네. 많이 드시고. 네, 이렇게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됐습니다. 양이 자꾸 많아지네. 그 다음에 노란 거 하나 더 썰어볼까요? 색깔이 나오니까. 파프리카가 싱싱한가 봐요. 지금 네. 잘랐는데 이 향이 향도 좋죠. 네, 스튜디오 안에 퍼질 것 같아요. 네. 요리 연구가님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네. 늘 이제 시장에 다니면서 뭐 요즘에 뭐가 나오는지도 보고요. 싱싱한 거 맨날 요리를 하기 때문에 싱싱한 재료들만 찾으러만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직업이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네. 계절 요리. 뭐 시장 다니는 게 요즘 일이고 예. 네. 그 다음에 고추 이제 이게 아삭이 고추인데요. 아삭이 고추를 좀 썰어 놓으면 색깔이 이게 살아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색상이 불긋하게 예쁘게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아삭이 고추는 좀 큼직하게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청양고추를 조금 썰어 넣을게요. 네. 예, 그 아이들하고 같이 먹을 때는 청양고추를 안 썰어 넣어도 되는데 약간 얼큰한 것을 좋아하신 분들은 청양고추를 조금 썰어 넣으셔도 네. 네, 괜찮아요. 네, 이렇게 좋으시겠어요. 항상 저기 우리가 연구를 하시니까 맛있는 음식을 미리 맛보실 거 아니에요, 사모님께서.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예, 제가 또 해주는 이 음식을 너무 잘 먹고 맛있게 먹어주니까 예, 더욱 좋죠. 예. 자, 이제 이렇게 야채가 준비가 됐고요. 이거, 예, 이거 좀 쓸게요. 예. 네. 이거 좀 해오니까 이거 좀 털어놓고, 예. 네, 그리고.
들어가는 속재료가 많다 보니까 이용하는 접시들이 모자랄 정도예요, 오늘은. 네. 더 담아둘 그릇이 없어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자, 이거 이제 그대로. 네네. 이렇게 쓸 거고요. 아, 네. 맨 먼저 이제 순서는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제 아, 네. 여기 이제 우리 찹스테이크 소고기 찹스테이크 하는데 모든 재료들이에요. 이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맨 먼저 프라이팬에다가 네. 이제 우선 여기에 식용유를 좀 두르시고요. 네. 식용유를 조금 둘러주시고 야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릇도 오목한 그릇에 해야지 넘치지 않겠네요. 예. 자, 식용유를 잠깐 둘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준비해 놨던 야채들을 아, 여기 이제 순서가 있죠. 예, 순서가 있죠. 예. 야채들을 이제 갖다 넣을 거예요. 자, 양파부터 불을 조금만 줄여. 양파가 제일 나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넣는 거군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넣을 거예요. 네네. 자, 새송이 버섯 넣어주시고. 네. 버섯 넣고. 그 다음에 파프리카 넣고요. 파프리카는 뭐 생으로도 먹으니까. 네. 늦게 넣어주셔야 되죠. 그것도 넣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청양고추 조금 넣을게요. 네네. 와, 벌써 푸짐해졌어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살짝 데쳐놓은. 브로콜리도 이제 살짝 데쳐서 미리. 네, 미리서 살짝 데쳐놓고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3분째 넣어주시고. 네. 야채들이 살짝 익은 다음에 이제 간을 하는 양념들은 나중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닫겠죠? 네. 네. 이 재료들은 생으로 먹어도 다 좋은 음식인데. 네. 식용유를. 네. 조금 더 드릴게요. 야채들을 살짝 데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정육수는? 살짝만 데치면 돼요. 아. 네. 어떤지. 이제 다 익어가는 거예요. 네. 네. 앞으로 너무 많이 줄여놨구나. 할까봐 불을 좀 줄여요. 이제 약간 숨이 죽을 만큼만 약간 숨이 죽으면 그럼 간은 이제 나중에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야채 다 준비했죠? 그 다음에 네. 이제 야채 준비한 다음에
소스를 준비를 해야 돼요. 아, 자, 이렇게 살짝 육아 갖고 있을 때, 예, 예. 소스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시중에 그 가시면, 마트에 네. 가시면 스테이크 소스를 팔아요. 네. 팔아요. 스테이크 소스. 예.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약 한 600g 정도 뭐 소고기에 네. 야채를 이 정도 넣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네, 소스는 어떻게 하느냐면 소스 순서는 스테이크 네. 스테이크를 이 종이컵으로 네. 내가 그래서 일부러 종이컵을 가지고 왔는데요. 종이컵은 반 컵만 종이컵 반 정도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엿이 있는데 물엿도 한 3분의 1컵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케찹은 2분의 1컵 정도 항상 종이컵으로 계량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집에서 그 다음에 물엿도 한 3분의 1컵 정도 뭐 약간 단 걸 좋아하시면 한 2분의 1컵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와인 볶음자 와인 한 반컵 정도 넣어주시고 거기 이제 향을 조금 더 내주시려면 월계수 잎을 한 잎 정도 넣어주시면 좋은데 집에서 이제 월계수 잎이 없으시면 안 넣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 조금 넣고 후춧가루, 그 다음에 산초가루 살짝씩 조금씩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 다 돼 있는 상태죠. 자, 이것을 이제, 아니, 아니, 끊지 마시고, 이거 하나 묻혀주세요. 자, 여기다가 조금 덜어놓을게요. 자, 이제 야채가 다 익은 거예요. 야채가 다 익었죠? 네. 자, 익은 상태에서 자,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네. 아까 우리가 소고기 썰어놓은 거 있었죠? 네. 자, 소고기 썰어놓은 것을 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자, 넣고 여기에서 이제 양념을 살짝만 간을 할 거예요. 네네. 이 고기에다가 이 상태에서 자, 소금 간을 살짝만 할게요. 아, 굵은 소금을 넣으시네요? 네. 소금 간을 이 상태에서 살짝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후춧가루. 네. 후춧가루도 조금. 자, 후춧가루 넣어주시고, 여기에 산초가 살짝만 들어갈 거예요. 자, 후추 좀 넣어주시고, 뿌려주시고,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버물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소금이 녹을 거예요, 이렇게. 소금이 녹으면서 지금 팬은 달궈져 있기 때문에 약간 따뜻하니까 네, 소고기도 살짝 익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집에 물엿이 없을 경우는 설탕을 넣어도 괜찮은가요? 그냥 물엿, 아니 설탕하고는 물엿하고는 조금 틀리기 달라요? 때문에 네. 다르기 때문에 네, 물엿을 넣어서 해주시는 게 빛도 색깔도 이쁘게 나와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요 정도 살짝만 더 그만 주시고 요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제 소금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 네.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고기에도 이제 간이 이 되고 네. 이게 이제 간을 여기에서 안 해주면 네. 너무 또 이게 싱거워서 네,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간을 해주시면서 후추하고 뿌렸기 때문에 네. 예, 맛이 살아날 거예요. 후추. 올리브유 저 잎사귀도 올려주세요. 그러면 올리브유를 넣었을 때 향기만 내는 건가요? 아니면 맛을 이제 맛을 잡아주기 때문에 예. 완전히 맛이 달라져요. 네. 향과 맛이 달라지기 네.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올리브. 네. 이게 월계수 잎이에요. 네. 자, 월계수 잎 두 이파리만 제가 넣고 이제
자, 불에 약하게. 예. 자, 네. 한번 끓여주시고. 예. 불이 켜져 있죠? 네. 어, 불 켜져 있어. 약하게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게 이제 소고기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익히면 안 되니까 부드러운 게 없어지죠. 예, 질겨지니까 이게 살짝 피티만 살짝 가시게끔만 이렇게 이제 볶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피티만 살짝 가시게끔. 가신 다음에 그런 물엿을 그때 넣어주니까 조금만 더. 네. 이런 거는 살짝 뒤집어주세요. 네. 이렇게 봐가지고 안 된 걸 살짝만 네. 뒤집어서 네. 조금만 해주시면 되니까. 네. 어, 다 돼가네요. 여기 이제 그 재료만 이런 식으로 준비만 딱 해놓고 네. 지금 제가 그 하고 있는 순서만 정해서 하시면 네. 메모를 해놓고 하시면 네. 아주 쉬운 쉽고도 맛있고 정말 좋은 음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할 줄 알아도 특급 요리사 인정 받을 겁니다, 집에서. 그럴 것 같아요. 남편 네. 퇴근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스테이크를 해놓고, 그렇죠. 와인 하나 준비해서 하는 좀 파티하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다, 네. 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 예. 네. 다 됐죠? 네. 네. 자, 이 정도. 여기에서 이제 아까 야채를 다시 아까 볶아놨던 네네. 야채가 들어가는 거야 이제. 잘만 자, 이렇게 야채를 넣어주시고, 그것도 넣어주셨대. 밑에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소스인데, 스테이크 소스 반컵. 네. 자, 반컵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물엿을 3분의 1컵만 넣겠습니다. 물엿, 물엿 3분의 1컵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케찹이에요. 케찹도 한 2분의 1컵 정도, 반컵 정도. 반컵 정도. 반컵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후추가 들어갔는데 후추 조금만 넣을게요. 후추 조금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산초도 넣어서 야채하고. 이건 센 불이어야 돼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와인은 제일 네. 마지막에 넣으면 되나요? 예, 이제 와인도 들어갈 거예요. 예, 이거 마늘. 마늘 네. 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와인 들어갈 거거든요. 색상도 울긋불긋하고 어울리스러운 것 같아요. 자, 마늘 네. 조금 들어갔습니다. 마늘 좀 넣고 이제 네. 자, 와인은 어느 정도? 불 세게 해놨죠? 예, 예.
자, Y는 반컵 정도만 네. 쫙 넣어주시면 돼요. 좀 조금만. 술 못 드시는 분 여기 넣다가 취하시는 거 아니에요? 스테이크 먹다가? 아, 이제 이 술은 열을 가하게 되면 네. 이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아. 어, 괜찮습니다. 자. 색상이 알록달록해서 정말 예뻐요. 불이 항상 우리가 요리할 때 보면 네. 여기 이제 테이블에서 하다 보니까 네. 불이 항상 약해요. 예. 좀 이제 주방에서 하게 되면 센 불에 하면 좋은데 불이 조금 약해서 네. 네. 휴대용으로 하다 보니까 네. 네. 이렇게 가운데 그래서 조금 지금 이제 그 조금 자글자글 끓으면서 네. 수분이 좀 날아가고 짜박짜박해질 때까지 끓여주셔야 네. 돼요. 그러면 이제 와인을 구워놨기 때문에 이 향이나 맛이 왈퉁하게 살아나는 것이죠. 이 월계수잎도 밑에다 넣어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자글자글 끓으면 될 것 같아요. 끓고 있어요. 이거 이제 어느 정도 끓고 나면 네. 이제 이게 대파를 좀 넣을 거거든요. 아, 네. 네, 대파를 조금만 넣을게요. 이렇게 대파를 준비를 해주시고 네. 네. 맛있게 끓고 있네요. 네. 저희 주부들은 네. 요리를 하다 보면 하던 요리만 하지 새롭게 좀 응용해서 뭘 오늘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 이렇게 요리 연구가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걸 한번 보고 아 나도 오늘은 이걸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매일 하는 요리가 똑같거든요. 된장찌개 네. 아니면 김치찌개. 그렇죠. 그 외에는 없어요. 뭐. 근데 색다른 요리를 배워가니까 저도 좋은 것 같고 집에서도 오늘은 어떤 요리냐고. 되게 또 궁금해 하시죠. 네네. 다음 주에는 또 무슨 요리가 나올까. 근데 네. 집에 가면 그 맛이 안 나요. 레시피를 잘 적어가시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그거 지금 다 된 것 같아요. 네. 네. 자글자글 잘 끓고 있죠. 자 국자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국자거든요. 이 정도. 자. 이제 다 끓은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이거를 찌개를 잠깐 찍어주세요. 이제 색깔을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걸 색깔을 좀 이쁘게 잘 얹어주시면 훨씬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장식을 잘 해주시면 돼요. 대파는 위에다 살짝 얹어주면 되는 거군요. 이렇게 하고 네. 살짝 뿌려서 고기가 노란 것도 하나 얹어주시고 네 정말 색깔이 네 그리고 이제 자 여기에 깨를 쫙 뿌려주시면 돼요.
진짜 먹음직스러워요. 네. 맛있게 보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이제, 제 10회, 매주 수요일 날 찾아오는 제 10회, 문병삼의 요리세상, 소고기 찹스테이크. 네, 완성됐습니다. 아,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한번 맛을 한번 보시죠. 네. 예. 윤장님, 오셔서 한번, 한번 맛좀 예. 보세요. 예. 오셔서, 이쪽으로 오세요. 맛좀 보세요. 예. 네, 한번 이, 야채와 같이 싸서, 자. 파프리카와 야채 같이 싸서, 정말 이게, 맛이 강하지도 않으면서, 고기가 부드러워요. 아주 개운하죠? 네. 자, 오늘 우리 문병삼의 요리 세상 제10회, 여기서 소고기 찹스테이크 요리로 요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